손흥민이 당한 퇴장성 파울은 얼굴, 사타구니를 가격당한 두 번이 끝이 아니었다. 심판위원회의 정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손흥민은 울버햄튼전 또 한 번의 퇴장성 파울을 당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다. 하웨드 웹 심판위원장은 사상 초유 VAR 안정장치 천명했고 이 모든 반칙을 보고도 VAR을 가동하지 않은 심판은 역대급 응당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마쳤다.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덕코리안 가이 황희찬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둘의 대결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 선수 모두 올 시즌 빼어난 득점 감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8골로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올라있고 황희찬 역시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6골로 손흥민의 2골 뒤져 있으나 팀내 최다 득점이고 황희찬은 개인으로서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전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 핵심 4명이 빠진 토트넘의 라인업.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존슨 손흥민 대한 쿨로셉스키가 득점을 노리고 파페 사르 이브 비수마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중원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페드로 포로가 포백을 꾸렸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라인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악의 수비 라인. 과연 다이어라는 블랙홀이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어떤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손흥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트라이커로 나섰습니다. 다만 메디슨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양쪽 측면은 물론 중원까지 가는 경우가 잦았고 그렇다 보니 손흥민이 득점 기회를 잡는 경우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요. 토트넘은 크게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전 4명이 동시에 빠졌고 특히 수비진은 3명이 바뀌어 물갈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경기 운영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전방 압박을 높은 위치에서부터 시도했지만 사실상 선제골을 지키는 수준의 플레이에 그쳤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이 활약하기에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진영에 공이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고 메디슨처럼 개인의 힘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수도 없었습니다. 울버햄튼이 경기를 주도하면서도 수비 라인을 낮게 설정해 토트넘이 역습을 시도할 만한 상황도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과는 다르게 울버햄튼의 상황은 좋았습니다. 황희찬과 마테우스 쿠냐가 투톱을 이뤄 공격을 주도했고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처럼 빠른 발과 특유의 드리블로 토트넘을 위협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있었습니다. 후반 10분 코너킥 상황에서 고메스의 슈팅이 수비를 막고 흘렀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던 황희찬이 곧바로 슈팅했으나 공은 골문 옆으로 나갔습니다. 역대급 코리안 더비에서 결과적으로 황희찬이 웃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3분 만에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로 앞서가며 쉬운 경기를 펼치는 것처럼 보였으나 울버햄튼이 후반 추가 시간에만 파블로 사라비아와 르미나가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전력 누수를 딛고 잘 싸웠지만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로메로와 우도지가 이전 경기 퇴장 징계로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부상자도 매우 많았는데 히샬리송이 수술대에 올랐고 메디슨과 반더베는 11라운드 첼시전에서 부상의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경기 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제골을 일찍 넣은 후 경기를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영국 TNT 스포츠를 통해 울버햄튼 원정 경기는 항상 힘들고 이날도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전반적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른 득점 후 보수적으로 운영했고 마지막에 무너졌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경기 주심을 맡은 팀 로빈슨 심판이 어이없는 판정을 보여주면서 손흥민은 상대의 거친 수비에도 고통받았습니다. 도슨 너 미쳤냐? 손흥민 주먹으로 때리고 축구화로 밟았는데 퇴장 아니라고 라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장면은 손흥민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슨은 공과 전혀 상관없이 손흥민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가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선을 넘었으면 인종차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 커뮤니티 스퍼스 웹에서는 그야말로 모두가 분노했고 손흥민이 영국인이었다면 도슨은 다이렉트 퇴장에 3경기 출장 정지였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장면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도슨이 또 한 번 손흥민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공과 무관하게 손흥민의 얼굴을 건드렸고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일어나면서 축구화로 손흥민의 사타구니 부위를 밟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탈장 여파로 사타구니에 부상을 입었던 터라 크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파울도 EPL 판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과 무관하게 신체를 가격했기 때문에 명백한 퇴장입니다. 하지만 팀 로빈슨 주심은 퇴장을 줘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도슨에게 옐로카드만 줬습니다. 이 두 번의 퇴장성 반칙을 VAR 심판이 지적하지 않은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번의 명백한 퇴장성 파울이 나왔는데 단 한 번도 VAR 시를 가동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기서 도순이 퇴장을 당했다면 울버햄튼은 10명이 싸우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후반 52분 터진 레미나의 결승골도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고 토트넘이 패배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영국 BBC 자문 패널도 VAR실에서 1초 직후 해당 영상을 삭제한 수준이라고밖에 말 못한다는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EPL 심판위원회에서도 손흥민에 가한 두 번의 가격이 퇴장성 파울이라고 인정했고 웹 심판위원장은 급히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반칙 정밀 분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도순이 손흥민의 사타구니를 밟기 이전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역시 퇴장감이라고 인정했는데요.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면 팔꿈치로 손흥민의 턱을 핀포인트로 타격하고 있는데 심판위원회는 마치 UFC를 보는 듯한 이 장면이 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파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도순의 악질적인 반칙 행위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고 세 개의 개별 반칙이 모두 퇴장감이라는 충격적인 내용. 주심과 특히 VAR 심판은 단순히 자질 부족이 아니라 인종차별 문제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웹 심판위원장은 모든 관계자에게 VAR 과정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끔찍한 판정이다. 인간의 오류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 주심과 VAR 오심을 방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징계 절차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판정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 현지 팬들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심판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디 영국 현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자질 없는 프리미어리그 심판이 싹 다 물갈이 되길 바랍니다. 생생튜브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